지금 우리나라 시장을 흔들고 있는 중국의 이커머스 업체들 관련돼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알리바바나 다음에 테무 굉장히 인기가 좋은데요. 이거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됩니까? 네,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2030년 정도가 되면은 온라인 쇼핑 시장 규모가 300조 원대까지 올라가게 되는데요. 이렇게 되면은 아무래도 세계 1위 쇼핑 위에 다운앱을 기록한 테무라든지 2위인 그 쉬인 그리고 중국의 알리바바 익스프레스 같은 경우에도 상당히 한국 시장을 공략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들 회사들 같은 경우에는 한국에 있는 11번가라든지 쿠팡, 위메프 같은 경우가 중국 상품을 싸게 사서 팔았는데 막대한 이익을 올리고 있다는 것을 빅데이터를 통해서 충분히 분석을 해놓은 상태입니다. 아무래도 그 좀 머뭇거렸던 것은 주부라든지 학생층들이 이용하다 보니까 대중적이지 않았기 때문에 안 들어왔는데 최근 들어와서 중장년층들까지도 이제 새로운 그 놀이터가 온라인 그 쇼핑 앱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뭐 트레킹이나 캠핑이나 낚시나 그리고 뭐 차량용 용품을 여기서 구입하면서 시장이 이제 폭발적인 성장을 한다는 겁니다. 이 때문에 알리바바의 그 익스프레스 같은 경우에도 농산물뿐만 아니라 신선 식품까지 들어오면서 낙인 효과에 의해서 아예 묶어두려고 하는 이런 효과들이 있는데요. 이 때문에 그 중국 앱들 같은 경우에는 가격 경쟁력 무기에다가 빠른 변속 또 플랫폼에 한국어 지원을 하면서 편리성을 더해주고 있습니다. 여기에 유명 그 모델을 이용해서 광고 전략을 쓰고 있기 때문에 매년 한 120%씩 지금 급성장하지 않을까 보여지는데요. 이 때문에 알리, 테무, 쉬인 같은 알뜰쉬 같은 경우에도 중국 시장이 포화 상태이기 때문에 우리 시장을 공략을 한 뒤에 아시안 시장으로 나가는 전략을 쓰고 있다고 합니다. 네. 자, 어떻게 이렇게 저렴한 가격에 무료 배송을 하는지 정말 신기하더라고요. 자, 그러면 마지막으로 시간 관계상 짧게 좀 여쭙겠습니다. 자, 우리가 어떤 대책을 준비해야 될까요? 네, 우리 토종 쇼핑웹 같은 경우에는 고사당하지 않기 위해서는 환골탈태 수준의 변화가 좀 필요한데요. 이 때문에 중국 상품과 관련해서 상대적으로 유럽이나 일본의 명품들 같은 경우도 수입해오는 역할을 해줘야 되겠고요. 고객 눈높이에 맞춰서 새로운 상품들을 개발하는 전략을 좀 써야 되지 않나 보여집니다. 특히 이제 중국 상품이 물밀듯이 들어온다면 관세 정책도 조금 바꿔야 되겠고요. 또한 한국어 사용 설명서뿐만 아니라 지적재산권 보호와 관련해서 좀 까다로운 규정들을 좀 마련해야지 한국의 쇼핑 웹이라든지 한국 제조업이 고사당하지 않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네, 정말 국내 업체를 방문자를 말씀을 해주신 대로 환골탈태에 가까운 그런 변화가 필요해 보입니다. 지금 상당히 고사 위기까지 지금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자, 오늘 관련된 말씀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